자, 이제 빼기의 기술을 좀 더 읽어봅니다. 자본주의에서도 빼기는 이익이 된다. 현대의 더하기 추세가 진행되는 것을 놓고 보자면 빼기가 힘을 쓰지 못하는 현상은 상대적인 저금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만한 보상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쨌거나 자본주의의 핵심은 바로 자본 축적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더하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빼기를 무시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려면 어떤 시도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는 빼기가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우리가 왜 빼기를 소홀히 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 적은 것을 더 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면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예시의 경우에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라이언 맥팔랜드의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팔로워를 건드리고 있다. 라이언, 그는 자기가 고안한 자전거를 어떻게 처음 머리에 떠올렸는지 설명하면서 내 마음속에 깃들였던 부승이가 아들이 성공하도록 돕고 싶어 했고 또 마음속에 깃들였던 레이저 본능이 아들에게 더 나은 자전거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정신적인 습관과 문화 사이의 상관성 분야를 개척한 심리학자 헤이즐 로즈 마커스도 아마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또한 맥팔랜드는 빼기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모범을 제시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발명가들이 사람을 완전히 강간하는 말은 아니다. 기술적 혁신가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사람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사람 대신에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숨어있던 더 적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맥팔랜드가 빼기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페달에서 크랭크를 거쳐서 비어링, 체인 톱니로 이어지는 동력 전달 과정을 살피면서 나는 이것들이 무척이나 무겁고 또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어떻게 하면 동력 전달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동력 전달 과정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맥팔랜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부속품에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부를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에 다다랐다. 동력 전달 과정을 아예 몽땅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맥팔랜드는 오로지 자전거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빼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괜찮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생각해야만 했다. 맥팔랜드는 자기가 단지 자전거를 바꾸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제 두 살인 자기 아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경험도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사람을 고려하는 순간에 비록 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지만 스스로 자전거를 앞으로 나가게 할 힘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람의 초점을 세우면서 그는 두 살 아이도 자전거를 탄자에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 페달을 밟는 힘과 이 힘을 조절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도 적어도 저 4살이 지나야만 한다. 그러나 페달을 밟지 않고 균형만 찾는 것이라면 만 2살만 넘으면 제법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바퀴 자전거를 타고 균형을 찾는 기술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하던 기술이다. 에즈라가 페달을 밟는 자전거를 타고서 자기 고모 할머니가 있던 소녀분 마당을 빙글 돌자 놀란 할머니는 스트라이드 자전거에 도대체 어떤 기술이 숨어있기에 아이가 자동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나에게 물었다. 아닌 게 아니라 연지인들도 사람처럼 똑바로 서서 걸으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연구했다. 8순 나이의 소녀들조차도 그 자전거를 타기만 하면 너무도 쉽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자 에즈라의 고모 할머니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기술이 분명히 자전거에 내장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균형이용은 자전거가 아니라 그녀의 손자에게 있었다. 자전거를 타는 에즈라의 얼굴에는 묻어나는 진지한 뿌듯함으로 보건대 아이는 자기 솜씨가 무척 자랑스러운 게 분명했다. 상대적인 마음의 하나의 도덕 지표로 자리를 잡자 응용과학의 전당은 드루머니 대통령 침서를 읽은 뒤로 강력한 힘을 얻었다. 성장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회였다. 기술도 마찬가지였다. 원자 폭탄 개발을 목표로 했던 맨해튼 계획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드루머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과 재건 쪽으로 이끌고자 독려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기술적인 지식 저장고의 혜택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 사업에 그들이 가진 기술을 자원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기술 지식에 관해서 혈을 쏟을 정도로 많은 자원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무궁무진합니다라고 자랑했으며 더 많은 것에 대한 전망을 기술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연결시켰다. 더 많은 생산의 열쇠는 현대의 과학적인 기술적인 지식이 더 널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트루먼이 말한 그 가운데서 어느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적어도 기술을 과학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말이다. 이 경우에 원자 폭탄은 기술이고 레슬리 필로의 펄로의 자유한 시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술을 단지 우리가 만드는 기계로 잘못 해석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맞춰져야 하는 초점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기술을 너는 참 운이 좋다. 내가 자랄 때는 스트라이드를 자전거라는 것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때 들어 나의 대답이 결정했다. 그때는 스피너도 없었나요? 스피너는 우리 때도 무척 많았다. 그러나 라이언 맥필드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도 페달 없는 자전거 타지 않았다. 맥월랜드가 처음으로 그 일을 했고 그 뒤로 스트라이드 자전거는 200만 대가 넘게 팔렸다. 그의 비영리 단체는 소중한 달러에 상당하는 현금과 상품과 시간을 더 많은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부했다. 물론 자본주의는 더하기에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맥팔랜드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그것은 더하기만 아니라 더하기 그리고 빼기이다. 빼기에는 많은 이익이 널려있다. 특히 돈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풍요시대. 빼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개념물과 주택계좌부터 특허와 시간 기금까지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동일하다. 경제적인 요인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을 강화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했던 연구실험에 참여한 6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레고 블록의 구조물을 개선하는 과제에서 빼기라는 행동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더하기를 통한 강화는 강력할 수 있지만 되돌릴 수 없으며 때로 이 강화는 효과는 빼기에도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단서나 관점이 제시되기만 하면 우리는 빼기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 빼기를 더 많이 생각할수록 상대적인 저금을 포착할 가능성은 더 많아지고 뇌신경 경로들은 더 많은 자극을 받고 우리는 빼기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 한편 사람들의 더하기 본능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성장의 경제 때문에 지금 우리는 빼기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 환경보호 리샤 잭슨 국장이 단행했던 우유 빼기는 낡은 법 규정을 빼는 것에서 오랫동안 행정 과정을 개선해서 낙농업 농가에 많은 혜택이 들어가게 했다. 레슬리 폴러가 주인했고 내 사촌 집이 어린 시절에 실행했던 행동 중단은 특이함 때문에 더 효과적이었다. 할렘에 있는 포켓 파크든 사바나의 광장이든 혹은 마이어린의 베트남 지형군인 기념관이든 물리적인 빼기의 영향은 그 장소를 둘러싸는 공간 즉 장을 추가함으로써 더 강화된다. 우리가 더하기만 하고 있을 때 빼기라는 반대의 기술을 구사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빼기가 우리의 도전 과제임을 인식하고 또 이것을 존중한다. 2부에서는 그 과제를 직접 실천해 보자. 어떻게 빼기를 적용할 것인가? 2부에서. 이제 반을 봤나요? 빼기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더 적은 것이 탁월하다. 충족함 이후에 더 적음으로 나아가기. 짧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서 긴 편지를 쓰고 말았습니다. 마크 트윈이 썼던 글이라고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트윈이 실제로 이 말을 했거나 썼다는 기록은 없지만 비슷한 것은 많이 있다. 더 하는 것이 많아서 글을 쓴다고 했던 사람도 많다. 정치가 기계로 파스칼 스필과 서로 정치가 이자 과학자며 스필과 했던 벤저민 브링근 등이 그랬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버전은 존 로크의 버전이다. 그는 자기가 드리는 노력을 의심함으로써 세상을 개몽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바빠서 그것을 더 짧게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쓰는 일에서 혹은 생각이나 물건을 만드는 일에서 간에 충분히 오래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쉽거나 가장 현실적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이만하면은 충분히 좋은 상태에서 멈추려는 경향이 만연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경향을 만족함과 충분함의 합성어인 충분해서 만족함이라고 명명했다. 사이먼이 발견했듯이 어떤 것을 개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없거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그 수준에서 그냥 만족한다. 이런 경우에 만족하지 않은 만족감은 만족하기에 이치에 맞다. 유선 목표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식료품 중에서 물건을 살 때 나는 고기가 들어있지 않고 가게에 5달러도 안 되며 애들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을 권장 범위 이대로 유지하고 싶은 내 마음도 동조하는 파스타 소스가 있으면 맨 처음에 눈에 띈 제품을 무조건 산다.
충분히 좋은 상태에서 멈추면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노력만 들이면 더 많은 보상이 보장되는 상황임에도 미처 빼기를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다. 바퀴로 충족함 이후에 더 적음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장기가 필요하다. 충분히 좋은 수준을 넘어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적음에 저항하는 요인, 즉 빼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 더하기 본능, 상대적인 반응이라는 복음을 토대로 건설된 사회까지 낯익은 요인과 마주친다. 다른 말로 하면 추가로 들이는 노력의 충족함 이후에 더 적음을 가르쳐 가져다 줄수 있지만은 빼기에 실패할 경우에 그 추가 노력은 충족함 이후에 더 많음을 가져다 줄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더이 세상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빼기에 소홀해졌는지 잘 안다. 더하기, 게으름 등, 만족, 충족함 이후에 더 적음, 충족함 이후에 더 적음, 충족함 이후에 더 적음으로 나아가는 건긴 여정이다. 정신의 단계에 빼려면 먼저 더해야 한다. 빼려면은 동기학자들 터프터는 더 적응을 발견하고 내용을 공유한다. 터프티의 대면 세미나 강연에 돈을 내고 참석한 사람이 20만 명이나 되며 그가 낸 5권의 책은 수백만 부나 팔렸다. 터프티는 예일대학교 정치학 교수였지만은 지금은 정보 설계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정보 설계는 그가 수학과 과학을 그래픽 설계와 접목하여서 개척한 분야다. 세미나와 책에서 터프티는 효과적인 정보 설계 사례들을 해체해서 정부가 컴퓨터 화면 도로 표지판, 책 속에 실린 그림 등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음을 찾아내었다. 터프티가 말한 원리 중에서 몇몇 전 더하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시결했다. 그는 쓰레기를 뜻하는 징크와 차트를 합성해서 차크 정트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다. 이것은 정확한 도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기만 하거나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다. 차트 정크는 2차원 데이터 추가되는 격자선, 지나치게 강조된 가로축과 세로축 덜 중요함에도 동일한 가정치로 표시되는 라빈이나 수치 등을 3차원으로 정한다. 차트 정크를 빼는 것은 터프티가 설정했던 더큰 그래픽 목표인 잉크 대비 정보의 비율을 극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터프티의 이 비율은 더하기 빼기를 더 균형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데 이 비율은 누구나 자기가 만든 도표나 이미지를 손쉽게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다. 잉크 대비의 정보의 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정보를 추가하고 그리고 잉크를 뺄 수가 있다. 잉크를 빼는 것을 터프티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잉크를 치워라. 정보를 제공하는 잉크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치워라. 수정하고 또 편집하라. 잉크 대비 정보의 비율을 극대화할 때 공인들은 정보는 단순히 기대치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수행할 수가 있다. 특히 공유 정보는 예상치 않았던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다. 충족은 이후에 더 적은 사례로 빼기의 결과물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건축가 케이트 오로프의 사물계의 터프티라고 생각한다. 터프디가 우리에게 충족함 이후에 정보에서 빼기를 가르치는데, 오로프는 우리의 각자 자기 상황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빼기를 머리에 떠올리는데 더 많은 정신적인 단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빼기를 실행하는데 더 많은 물리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글을 쓸때 중복되는 문구를 빼려면 우선 그것을 먼저 썼어야 한다. 글리어 형제가 살았던 할리우드 주택을 철거하려면 우선 어떤 사람이 먼저 그 주택을 지었어야 한다. 1833년에 초여름만 하더라도 미국 켄터주 렉싱턴에는 약 6,000명이 살았다. 그런데 가을까지 500명이 넘는 주민이 코레라로 사망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금방 숨이 끊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며칠 동안에 고통스럽게 사경을 헤맸다. 이 사람들은 자기 뇌가 탈수되는 상황을 또렷하게 느끼기만 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시체가 쌓이는 속도는 시체가 요지에 묻히는 속도보다도 빨랐다. 코레라로 구멍을 잃은 구호들은 거리를 비회하며 구걸였다. 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렉싱턴은 강을 끼고서 성장했다. 타원구리인 시크럽, 색강이 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방앗간에 동력을 제공하며 렉싱턴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이 색강이 홍수로 범람하자 범람한 물이 사람의 배수를 그리고 방목되던 돼지나 소등 가축, 인분과 섞였다. 게다가 렉싱턴 전역의 안방은 구멍이 많은 석회암이었기에
오염된 물이 도시 전체 우물에 공급되는 지하수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액션들을 관통하는 타원 브랜치 그릭을 따라 이어지는 통행로를 통제했다. 또 물길을 유도하고 범람을 막으려고 수를 여기저기 만들었다. 건물과 공장과 도로가 타원 브랜치 트랙 위에 건설되면서 이 천변은 조금씩 복귀되었다.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선 렉싱턴의 모습이다. 이제 렉싱턴의 인구는 30만 명이 육박했으며 도시의 지도자들은 도심지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당선자를 내내 사는 뜨박이도 게이트 오르프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인 스케이프였다. 오르프와 그녀의 회사가 렉싱턴을 바꿔가면서 그녀와 스케이프는 세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려졌다. 오르프의 렉싱턴 재생 계획은 타운 브랜치 공유지로 불렸는데, 이 계획의 대상은 도심을 관통하면서 3km 넘게 이어지는 이강의 공공 공간이었다. 코리라사 대의 개선 작업이 그랬던 것처럼 오르프의 프로젝트는 홍수를 통제하고 타운 브랜치 크릭의 수질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녹지 공간을 마련한 것과 렉싱턴 시내와 렉싱턴 주민의 말목장을 연결하는 다용도 산책로를 선취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곳곳의 연못과 석양을 잘라서 만든 곳곳의 인공 폭포 덕분에 렉싱턴 도심은 물이 제공하는 편안한 다도임의 아름다움을 품을 수 있었다. 오르프의 응모 자극은 충족함 이후에 더 적응을 연구한 것이었다. 렉싱턴 사람들은 도시를 충분히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타운 브랜치 그릭을 통제할 목적으로 하수도를 추가했고, 색강을 도로와 선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 21세기 렉싱턴을 개선하겠다는 오르프의 설계하는 더하기 그리고 빼기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렉싱턴의 도심 건물에 비해서 타운 브랜치 공유지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충족함 이후에 더 적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르프와 그녀의 동료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서로 간 번복 콘크리트 물을 통제하는 데서 검증된다는 모든 시도를 해야 했다. 또한 공간을 바라봐야 했고, 렉싱턴의 독특한 석회암 지질, 시골의 푸른 목자 환경, 또 미래를 사람과 사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다. 오르분의 모든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차원의 편익을 희생했음이 분명하다. 전문 설계자가 응모전에 공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뜻이다. 렉싱턴, 추가로 드리는 생각은 헛되지 않았다. 오르브가 응모한 당선작을 실제로 실현할 건축 자금을 조성할 때 충족한 이후에 더 적금은 충분히 제 몫을 했다. 그 설계는 연동 보조금으로 2천만 달러 이상, 주 예산으로 700만 달러 이상, 지역에서 1200만 달러를 흔들리지 않고 금방 모았다. 자금이 확보되자 렉싱턴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공사는 2020년 초에 시작이 되었다. 지금 오르프의 회사는 밀려드는 일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다. 렉싱턴 도시 재생 공모전에 당선된 디런 오르프는 다음번에 들이닥칠 폭풍에서 뉴욕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를 없애고 자연 시스템을 복원하는 한편 브루클린의 해안가에 그린웨이를 설계했다. 서쪽 끝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베이어리에 있는 알라메다 크릭 색강을 잠금 해제하고 있는데, 인간이 만든 장벽을 제거하여 침재물이 예전처럼 다시 색강을 따라서 흘러서 갯벌 생태계에 풍부한 영향을 공급하게 한다. 풍족함, 충족함 이후의 더 적은 생태계에 도달하려면 이미 다이란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즉, 강의 물길을 새로 내든지 어떤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식화하든지 어떤 도표를 그리든지 하는 작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볼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버려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창조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 만족해 하는 수많은 사람이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굳이 고치겠다고 나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더하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상황은 존 로크를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더 적응을 추구하는 데에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